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민키맘 누나가 소고기 한번 먹으라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바로 준비해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어? 너무 좋아. 맛있는 소리 나죠? 와. 와, 이거 진짜 천국 아니야, 이거? 좀 꺼주고 바로 와 금방 익고, 어? 너무 좋아. 소금 싹 묻혀서. 잘 익었어요. 딱 이 정도. 난리 났나, 진짜. 와. 이게, 진짜 잘 구워서 그런가, 본들본들하니, 되게 말랑말랑하니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 김치찌개. 가격 한 12만원 정도?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게 먹는 거 보기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맛있다. 안심.
계란찜, 이거 김밥 나라 거. 역시 계란찜은 필수야. 같이 먹어줘야 돼. 어제 어디 갔다 왔냐고요?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서울.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8시 났거든요. 서울 갔다 오니까 8시 반이었거든요. 8시 반에 급하게 준비하고 방송한 거예요. 아주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부산이요? 부산은 놀러 많이 갔던 것 같은데. 나도 한 두 번인 것 같나? 얼큰해. 아, 민규만 누나 소고기 좋아해요? 아유,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고기를 진짜 좋아했는데 돼지고기 진짜 잘하는 집 있거든요. 거기 먹고 나서 그 거기가 1등 됐었어요. 그 다음 버섯을 같이 구울까요? 나 진짜 잘 구운 것 같아. 육즙이 막 살아있어요. 보이죠? 밥은 마지막 정도? 이거 그냥 먹어버리죠. 이 정도에 뭐, 어? 그냥 먹어버리지. 고기는 웬만해서 뷔페 많이 갑니다. 아, 파마 표시가 나요? 불 올려주고. 육즙 있는데 버섯 올려야겠다. 버섯 버섯. 전 버섯 진짜 좋아하죠. 아, 근데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버섯을. 좀 더 먹고. 찍어 먹는 거 소스는요, 참기름 소금. 음악님 반가워요. 저 소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 돼지고기. 체크사, 체크사, 이번에.
자, 갑니다. 자, 때깔 장난 아닙니다. 자, 와. 와, 어, 와. 와. 김정아 고기 먹봐. 나 김치찌개 잘 시킨 것 같아. 와우. 더운데도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막 덥지가 않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버섯은 여기 아까 소고기 육즙 있었거든요. 걷다가 해가지고 버텼어요. 와, 이거. 자, 한번 잘라봅시다. 아, 살짝 덜 익어. 잘 안 잘리네. 이거 책 끝이요. 책 끝. 이제 불도 꺼주고, 이 정도에 딱 꺼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약한 불로 나머지 이제 좀 약간 돌려가면서 구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소금만 따로 뿌려서 먹을까요? 자, 또 소금으로 따로 먹는 맛도 있고, 둘 다 다르니까. 불 껐어요. 약간만 이제 육즙 살리면서 뒤집어 주면 됩니다. 밥은 등심이나 먹을게요. 이것까지 약간 좀 살짝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냥 먹고. 자, 이렇게. 이 정도 딱 구워주면 돼요. 이번에 소금만, 아까 소금만 찍어 드셔달라고 하신 분 있어. 소금 살았어. 와. 채끝이 육즙이 장난 아니야. 확실히 그냥 소금 먹는 게 맛있다. 확실히 맛있다. 추천할 만해.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요. 너무 맛있어.
조명이 좀 어두워요. 됐죠? 진짜 길 거 그랬다. 남아있는 게 마지막 등심. 아, 일하는 중이세요? 가격은 한 12만원 정도 나왔고, 옷은 제가 일본 갔었을 때 샀던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원하게 입었어요, 갔었을 때. 처음 일본 여행 갔을 때 너무 더운 거야. 나 부채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채살이 안 팔더라. 에어컨 좀 틀어요. 좀만 들게요. 이번 맛소금 참기름. 아, 벌써 뜨거울 것 같아. 좀만 식혔다 먹어야겠다. 아, 후식은 수박이요. 시원한 수박 준비했습니다. 버섯을 그 뭐냐 타지는 않았어요. 막 익히 아직 안 익혀가지고 좀 더 익혀야 돼요. 수박 좋죠. 좀 맛있죠. 수박이 너무 빡쳐서 그 맛이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수박 같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제 이사 가는 집은 에어컨이 틀 수 있거든요. 다른 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에어컨이 바로 그 마이크 앞에 있어가지고 잘 안 틀려 그래요. 분필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보기도 싫더라고요. 요즘 카페에서 수박 시리즈 많이 나와요.
이제 불 좀 올려야겠다. 등심은 한 조각만 딱 먹을게요. 한 조각을 라면에 끓여 먹. 어? 저 라면에 끓여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올리다가 이사 9월 한 초 정도? 초중? 진짜 육즙 진짜 맛있다. 체크살이 육즙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일단 여기 밥 나가요. 밥 아, 딱 밥. 어? 등심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추석 전에 갈 것 같아요, 이사는. 예상으로는. 벌써 탄다. 우리 진정한 목소리왕님 반갑습니다. 멋있어. 등심이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나 이쪽 부분이 맛있더라. 핏줄이랑 이쪽 두꺼운 쪽 말고 이쪽이 맛있더라고. 이제 불 꺼주고 버섯 안 탔어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버섯이 탄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고기 굽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한번 뒤집어주고. 응? 저는 힘줄 부분이 되게 부드럽던데? 이쪽이? 잠시만. 우리 우찬형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배땡이 반갑다고. 저도 반가워요. 버섯 진짜 맛있다. 아, 우리 모수아님 고맙습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또, 어? 이제 끌게요. 어디 부분이 맛있냐면 밥이랑 먹었을 때 이 부분 진짜 맛있어요. 소금 살짝 묻혀서 육즙 대박. 그냥 터져버려요. 그냥 소고기 먹고 싶네요. 아, 와서 같이 드시죠. 네, 저랑. 아, 쌈 좀 먹을까요? 아, 왠지 모르게 이게 어제 있던 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왠지 모르게 소고기는 따로 먹고 싶더라고. 맛있나? 진짜 맛있어. 삼겹살 어디 가서 먹었어요? 아, 말레이시아에서 팬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땡큐. 저 발음 이상하다고요? 내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나보고 아나운서 목소리 같다고 약간 그러던데. 잘 자요. 죄송합니다.
이게 맛있어요. 아, 우리 뽀이버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입맛 없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고 꼬꼬 씹어 먹으려고.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개떡이 몇자 이러시는데. 아, 그것까진 못하겠네요. 네. 나 등심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막 자주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최고봉이야. 눈썹 진하죠?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눈썹이 진한데 똥순이는 모나리자더라고요. 가끔 누군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있나면은. 아침 있나면 누구니? 똥순이 맞니? 이러고. 혹시 그거요, 수박이요. 이거는 저녁에 라면에다 끓여 먹으려고. 처음 오세요? 다음부터 자주 와요. 와, 송이버섯. 마지막에 먹으면 되게 깔끔해. 근데 밥다 먹었어요.
그럼 등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먹어요. 완전 잘 먹었어. 마지막 스프라이트. 와. 와. 똑같아.